자, 여러분들, 일본의 키리스탄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, 자,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여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나가사키로 우리가 향하고 있죠. 나가사키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나가사키는 역시 키리스탄의 마을, 역시 카톨릭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최초로 그 지역, 나가사키 지역에 생긴 교회인데, 도도스오스 산토스, 제1성인이라고 하는데, 이 산토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, 자, 이 부분이 생겨난 게 1569년이 됩니다. 근데 이 1569년부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금교령을 내린다고 했죠. 키리스탄을 맡게 되는데, 이게 나올 때가 1614년, 약 45년간의 기간인데, 이때 이 나가사키는 키리스탄의 마을로서 순조롭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의 카톨릭이죠. 그 카톨릭을 믿었던 신도도 무척이나 많이 늘어서 1569년 당시 1500명 정도 됐던 신도가 1614년 정도가 됐을 때는 5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좀 상당히 좀 슬프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많은 그 신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도쿠가 이에야스가 철저하게 금교령을 내리면서 추방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순교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는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고 또는 그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자, 그 외에 또 그래도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숨어서 결국은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. 자, 그런 사람들을 잠복 키리스탄 또는 뭐 카쿠레 키리스탄 카쿠레라고 하는 건 카쿠레로 숨다라는 뜻인데 카쿠레 키리스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나가사키 하면 두 개의 나가사키 이게 무슨 말일까?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사키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게 특히나 뭐 당시에 포르투갈이나 유럽에까지 알려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, 나가사키의 첫 번째 지역은 어떠냐면은 나가사키 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카무라라고 하는 지역. 자,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나가사키라고 불려졌는데 이 부분에 도도스오스 산토스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도도스오스 산토스 이런 어떤 교회 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한자를 갖다 음으로 대입을 해서 뭐 도도노 산다 이라든지 도도노 산타 뭐 이렇게라도 불려질 정도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무척이나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또 한 가지 나가사키로 불려졌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. 지역은 뭐 똑같이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571년 정도에 포르투갈의 무역항으로서 이 나가사키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는 이 개항 준비를 위해서 새롭게 마을 조성을 하게 되는 그 지역.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들 사쿠라바시에서 현천까지 이르는 얇고 긴 어떤 높은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나가사키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. 자, 이 지역에는 또 새롭게 교회로서 뭐 미사키 교회 이런 어떤 교회도 서게 됨과 동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 나가사키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나가사키가 존재했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이 두 개의 나가사키가 쭉쭉 발전해 오면서 나가사키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집니다. 자, 나가사키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카톨릭의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이면서 또 한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최초의 순교 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 나가사키 지역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사키 지역의 니시자카 부분 이쪽 부분으로 가시면은 일본 26성인의 순교지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? 이 기념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을 쭉 세보면 26명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정 가운데가 한 6명 정도의 신부님이 가운데 계십니다. 그리고 양옆으로 10명이 당시 일본인 신자들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토에서부터 끌려와가지고 이 나가사키 지역 그리고 나가사키 지역에 와서 어디 분이냐면 니시자카라는 자카 지금 사카라고 보통 하는데 언덕입니다. 여기에서 십자가에 결국은 달려서 이렇게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기려서 일본 26성인의 순교지다 해서 기념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갈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보시고는 자, 이 특히나 기념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은 저희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오우라 천주당이라는 지역이 나가사키에 있습니다.
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거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천주당, 성당에 해당되는데, 이 오우라 천주당은 프랑스의 푸치장 신부가 이 오우라 천주당을 당시에 외국인들이 좀 뭔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성당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푸치장 신부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 성당을 짓고 나서 정말 아직도 전부 다 아마 금교가 내려가지고는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 그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 하면서도 이 푸치장 신부는 확신을 하고 있었답니다. 어딘가에 숨어서 있을 거다. 그러면서는 계속 기다리고 그 사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. 근데 결국은 그 찾고 한 가운데 오우라 천주당이 서고 나서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약 22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했던 사람이 이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푸치장 스님한테 저희들이 정말 숨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자손의 그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가족이 와서는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오우라 천주당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극적인 어떤 만남이 약 7대를 거쳐온 약 220년 동안이 거친 후에 일어난 부분이어서 그걸 기념을 해서 이 천주당 뒤편에 가면은 그걸 기념한 어떤 그 동상 비슷한 그 상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? 숨어가지고 정말 일반 어떤 시민이죠. 그 사람들이 신앙을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뭔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구존으로 전하면서는 신앙을 이어오면서 지켜왔답니다. 그리고 약 22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나타나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어떤 현장이 되는 장소가 오우라 천주당이 되기도 합니다.